철수! 이놈 자식, 부엌 엉망으로 해놓고 또 어디 갔어? 너, 다섯 세는 동안 부엌으로 와. 하나, 둘. 아, 엄마, 아, 왜 그래요? 나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그래. 진짜 안 했다고. 우리 집에 너니면 누가 부엌 바닥에 이렇게 낙서를 해? 빨리 수세미 가져와서 지워. 에? 그림? 엄마, 난 땅바닥에 그림 그릴란 지났다고요. 아, 억울해. 어? 엄마, 이거 사람 얼굴 아니에요? 에? 사람 얼굴?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건 눈, 이건 코, 이건 입같이 생겼네. 철수, 진짜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다들 여기서 뭐해? 어, 여보, 이것 좀 봐봐. 어? 이게 뭐야? 여기 이런 게 있었나? 그치? 이 집 이사했을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지? 대체 뭐지? 이런 게 갑자기 왜 생긴 거야? 아, 엄마, 저기 봐요. 그림이 저기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이 습해서 곰팡이에 서렸나 보네. 철수야, 다용도실 가서 마대자루 좀 가져와라. 네, 아빠. 여기요. 이걸로 지우면 될 것 같다. 아이고, 안 좋아지네. 철수야, 차고에 가서 전기톱 좀 가져와라. 네, 아빠. 여기요. 이걸로 그냥 다 뜯어내버려야지. 아이고, 이걸로도 안 되는 건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철수야, 무기고 가서 미니건 좀 가져와. 네, 아빠. 에? 우리 집에 무기고가 있어? 여기요. 아이고, 그 총 아니야? 다들 위험하니까 비켜. 자, 쏜다. 어, 아빠,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이 그 귀신 들린 집이래요. 어? 귀신이요? 그 언제부턴가 집안 구석구석에 사람 얼굴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죄다 찡그린 표정, 우는 표정을 하고 있대요. 오, 대박.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산대요? 어, 무서워라. 아유, 깜짝이야. 아, 뭐야? 그니까 이 집이 그 이상한 얼굴이 생겨난다는 그 집 맞죠? 아이, 제대로 찾았구나. 안녕하세요. 연락받고 온 고고학자 김발굴입니다. 어,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 요즘 이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우려고 해봤는데 지워지질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밖에 없는 것 같군요. 에? 그걸로 뭘 하시려고? 삽으로 할게. 땅 파는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같이 파시죠. 어? 이건 뼈? 아니, 교수님, 여기 이런 게 있는 줄은 어떻게? 제가 오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 무렵 이슬람을 믿는 무어인들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은 무참히 살해되었죠. 아마 이 뼈들이 당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유골로 추정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리 이 집 아래에 묻혔었다고 해도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에 얼굴이 보이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 3미터나 아래에 있던 뼈들의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다니. 1971년 스페인의 작은 마을 벨메지 한 가정집 바닥에서 소름 끼치는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이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졌고 바닥에서 벽까지 수십 개로 늘어났죠. 연구진들이 검사해본 결과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도색을 하는 등의 조작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발생한 미스터리한 현상인 것이죠. 부엌에 나타났던 찡그린 표정들, 혼령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